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그런 삶의 터전,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며느리 삼을 만한 그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란 땅에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처녀를 배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요셉을 위해서는 애굽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직장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합당한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삶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을 자기의 그런 형편에 맞는 가장 합당한 그런 또 삶의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왔는데 이것이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신 예비는 축복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발로 차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으로 가면 너를 예비해 놓은 땅으로 가면은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예비된 땅으로 가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거기 말씀으로,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장대케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을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첫째, 이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 그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현재적인 말씀으로 들려와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현재적인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어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전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그 축복으로 인도하는지를, 그거를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98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 항상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나는 사무엘이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나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부터 음성을 듣고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우리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첫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을 위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광야에 길이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중간에 광야, 이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적과 꿀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그런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해 놓은 걸 우리 눈으로도 몰라. 우리가 귀로도 듣지도 못해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축복이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알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예비해 놓은 걸 보여주신대요. 그리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그 예비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어. 2차 선교여행 때. 근데 계속 막 환경적으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까 어디? 저 유럽의 마게도냐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 마게도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물질로 돕고 거처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협력할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아시아로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교여행은 실패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열매도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소천에 있는데
이 1953년도에 서울의 불광동이라는 그런 탄자촌 달동네에다가 이제 6.25 전쟁 그 휴전 바로 끝났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서 이제 헌 텐트를 사가지고 이 바닥은 가마니를 깔고 비가 오면 다 비가 새는 이런 천막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 교회를 어디로 서대문 이제 그쪽으로 옮겼어요. 로타리 가까운 데로. 그리고 교회 이름을 부흥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냐면 그 당시 한 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교회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큰 교회가 얼마냐. 보통 큰 교회들이 200명에서 300명이면 대형교회였어 그때. 그런데 그 부흥회가 지나고 오는 순복음교회가 만 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지금도 이 만 명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초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도 53년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지나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몇십 년 전이죠.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 당시에 서대문 로타리가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경찰청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이 순복음 교회 때문에 주일날 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다 로타리가 마비되니까 이 특단의 어떤 대책을 하겠다.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왕벌이 이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날아가는 그런 이제 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왕벌이 따라가는 대로 모든 벌들이 따라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라는구나. 그때 여의도가 뭐냐면 허벌판이었어. 이제 한마디로 택지 조성 작업을 해가지고 전기 수도도 제대로 안 다니고 안 들어오고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닐 텐데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를 여의도로 이전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펄펄 뛰고 난리야. 아니 어떻게 여의도에 수도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다니고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그래 반대를 무릅쓰고 여의도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서울시장 김영욱 서울시장이었는데 김영욱 시장한테 가서 이제 택지를 좀 주라고 하니까 김영욱 시장이 얼마나 필요한 만평 주십시오 그래서 만평. 그것도 이제 뭐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영욱 시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왕 뭐 한 거 한 10만 평 줄 때니까 10만 평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십시오 하니까 그 당시 뭐예요? 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10만 평 준다 하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유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 3만 평 드릴까요? 아유 우리 만 평만 한다고. 근데 여의도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파트 숲이 들어서고 개발 그곳에 이제 금융이요 뭐 모든 게 다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새 신자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이 12,000명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 신자가 매주 1,000명 이상 온 거예요. 새 신자가.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촌 순복음교회 아니 지구촌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몇몇 분이 있어요. 여의도로 가라 가니까 어떻게 돼? 무슨 소리 하냐고 안 갔대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갔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초대형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무슨 교회 앞으로 어떻게 건축해야 돼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이사 갈 곳이다. 환상을 보여주신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나가는 데가 슬레트 집이 하나 있어요. 슬레트.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속에만 그걸 딱 담아놓고 이제 아, 하나님께서 언제 이전하라고 할 때 이런 데를 찾아야지 그랬는데 98년도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강단에서 그때 아예 잠을 잤어요. 철회를 하고 잤는데 딱 주님이 깨워서 일어났더니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평을 지을까요? 또 몇 명 들어가게 지을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아, 저한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성전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서양 고속도로가 뚫어지지 않고 저쪽에 석현동으로 고속도로가 나온 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석현동에 가가지고 아, 환상에서 본 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그 석현동에 옛날에 막 스레트 집들은 좀 있었잖아요. 다 없어지고 환상에서 본 게 없어. 나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올라온 데 거기가 뭐냐면 삼령 목재소라고 있잖아요. 제재소라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스레트 건물이었어요. 딱 보니까 고속도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고속도로 나기도 전에 고속도로가 날 거 이런 걸 다 하시고 저한테 너희 교회를 위해서 예비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저는 처음에 그걸 생각 못하고 아, 막 저 도청 이상 와가지고 그쪽 아파트 많이 들어서니까 아, 주님이 좀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종교부지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갈 건데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 여기 보여주신대. 그게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포의 관문 최고의 좋은 자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왔으니까 뭐 도청 있네 그쪽에 갔으면 어떻게 4천평 땅을 사겠어요. 평당 싸게 사도 몇백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처음에 그 610평만 목재사 자리 그것만 목재소 자리만 160인가 170에 사고 나머지는 50만 원 52만 원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는 땅이죠. 어떤 것은 뭐 10몇만 원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 4천평을 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대로 하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요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어 그냥 개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꿈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음성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따라가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시편 77편 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지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양을 인도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을 뭐라고 하냐면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그럼 목자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양을 먹이고 이런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양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목자로 세워서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다겠죠. 하나님이 적과 꾸려온 땅으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목자를 세워서 인도해 주셨대요. 또 주의 종들을 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곱 금초대는 뭐냐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은 뭐냐면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별은 뭐가 무슨 역할을 해요? 어두운 밤하늘에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동방박사들이 뭐를 따라서 왔어요? 별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 별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주의 종들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사업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직장이나 진로나 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안 온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 왔더라고요. 예, 그 정일공업사 여기 북한 여기 가면 있죠. 우리 이제 김정일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거기 사장인데 성령 임하고 나서 98년도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김정일 그때 집사님과 형제님과 보는데 불러다가 그에게 지금은 정일공업사인데 그때는 다른 그 공업사 이름이 달랐어요. 그 공업사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거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 축복이니까 그걸 가서 네가 그걸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왔더라고요. 아니 형제님 저 북한에 거기 무슨 이제 그 공업사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가보라고. 주님이 나한테 그 공업사를 형제님한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라고 주신다고 그걸 인수하라 하던데.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알아보고 와서는 다음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뭐 그 공업사 내놓도 안 했다던데요. 그런 거예요. 내놓도 안 했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뭐 그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거 준다고 했으니까 가라고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그걸 너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내놨다고 하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일인가 지나가지고 이 김정일 이제 지금 집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야. 목사님 사장이 회사를 부도내고 야반 도주했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알고 그걸 주시려고 딱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거 놓쳐버렸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어디가 다른 사람 넘어가 버렸어. 아, 그런데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10년 전에 거기 준다고 했다 안 된 데 있잖아요. 그 회사, 그 공업사. 그걸 다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다시 그걸 준다고 가서 그거 인수하라는 거예요? 나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 집사님 다시 오라고 해갖고 10년 전에 집사님 그거 내가 성령님이 주님이 준다고 한데 거기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준다고 가서 그 인수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경험이. 그 이제 그 집사님 가서 알아보니까는 그거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돈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돈도 주시지.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인수할 수 있는 돈도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떤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동업을 해서 처음에 그걸 인수하고 그 사람은 나가고 지금 혼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진짜 여러분 있어요. 많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맞죠. 하나님께서 배필을 예비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친척 가운데 우리 아들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이에요.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처외삼촌 딸인데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27살 먹었을 때인가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잠자고 있는데 오늘 딱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렇게 수정이 그 신랑이 김영훈이라고 말해줘라 저한테 그런 거예요. 배필이 김영훈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참 너무 이제 저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수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정이 한번 교회 좀 와보라고. 이제 거의 매일 오는데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양실이 열악해가지고 수정아 어젯밤 내가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네 신랑감이 김영훈 형제라더라. 그러니까는 27이면 결혼할 꿈도 안 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딱 듣더니 그는 아이 목사님 그놈 나쁜 놈이라고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놈이 나쁜 놈이냐 그랬더니 아니 왜 착한데 왜 나쁜 놈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막 문자를 보내드래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관심 없다는 식으로 또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그걸 문자를 보여줬더니 이놈은 되게 나쁜 놈이다. 이런 놈하고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하고 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너 좀 생각을 마음을 바꿔라 그랬더니 아유 막 펄펄 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김용훈 형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더니 용훈 형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깨워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박수정 자매가 자네 배필이라대. 그러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 목사님 제가 막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러고서 아 무슨 실수를 했는데 아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죠. 그 이제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 이제 좀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야 여자들은 다 선물한테 약해. 그러니까 선물도 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아니 내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은 분명히 될 거야. 그런 이제 제가 얼마나 이제 설득하고 뭐 선물 사줘 선물 쳐다도 안 보고 하는데 계속 이제 잘못했다 하면서 선물 사고 문자 보내고 하니까 한 달 동안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도 둘 낳고 잘 살다가 둘이 다 사명자인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회사 사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현대중공업 사모 현대중공업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외국 합자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영어를 잘해 이 형제가. 그래서 좋은 회사는 아닌데 사표를 내고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총신대 지금 신대원 나와가지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어. 배필도 다 여러분 진로도 직장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배필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결혼을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정말.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막 우리 교회에서 알아보고 맞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데서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고 딱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노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거 자기에게 과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르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오 진짜 목사님 그 사람 뭐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근데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제가 딱 보니까 어때? 다시 그만큼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진짜 거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장도 직장도 진로도 뭐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으로 그 인도하세요. 제가 대학이라든가 학과 선택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자기들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는 뭐 관심 없어요 안 해요 뭐 이래.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보면 어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후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에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적인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떻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런 설교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어요. 막 이거 인생의 고난과 위기.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꿈을 해석해 준게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된 거 흉년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아니 밤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고.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나 짓고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창대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큰 축복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이거 돌아서 살면서 이방인이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가서 전부 다 그 우물에다 어떻게 돼? 돌미 갖다가 흙더미 쓰레미 갖다가 다 메꿔버려 우물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또 가서 우물 파면 또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싸울 수도 없고 또 뺏기고 뺏기고 해가지고 계속 밀려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때 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를 못 살게 하는가 했더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당에 가면 IBK 거기 기업은행 옆에 하당에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 박성현 안수 집사님이 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냐? 원래 이제 그 하당의 로고스 교회 옆에서 예, 이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하면서 건물도 관리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빌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뭐 세도 더 올려주고 뭐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필요 없다고 아무리 뭐 해도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무조건 언제까지 빌어온 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어이 이거 뭐 그렇고 하나님 막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 사람들은 소용없어. 안 돼. 뭐 나가라고. 그 저한테 이제 왔더라고. 그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게 아니면 거기서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거기서 너희를 몰아내가지고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나면 거기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작정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인가 뭐 환상으로인가 딱 건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건물? 하얀 건물을 보여주신 하얀 건물. 여러분 건물이 하얀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하얀 건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맨날 어디 하얀 건물이 있는가 쳐다보고 다녀.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은행 옆에 그게 전에 과학대 총장하고 도의회 의장했던 이 암흑의 그 의원 그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3층으로 된 건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하얀 건물이요. 그걸 계약을 했죠. 딱 보여주셨던. 근데 이제 아니 계약금 지불하고 이제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고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이제 뭐였냐, 이 사람이. 이 그 과학대 총장이던 그 사람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이 어떻게 정신이 좀 하나님께 새까닥하게 했는 거죠 모르겠는데 더 싼 가격에 이걸 매매 가격을 써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럼 정신 나가져 보니까 아니 자기가 산 것보다 더 싼 가격에 팔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라고 어떻게 막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써놓고 안 팔면 어떻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배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있게 환경적으로 몰아내 계속 막 그거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서 그냥 뭐 또 돈 걱정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왜 걱정을 하냐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그걸 사가지고 지금 어때요? 지금 내가 볼 때 아마 배는 더 올랐지 않았을까 그런 싶어요. 지금 3년 해가지고 그거 살라고 했으면 아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이미 다 아시고 제가 이게 목포에 보면요 지금 부동산 특히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땅을 이제 목포가 한정된 그런 어떤 딱 공간이잖아요. 뭐 넓혀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동산 하신 분들도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놀랄 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안 샀으면 어때요? 못 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어떤 섭리적인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 도저히 그거 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원망해. 불평해. 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받으려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섭리적인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막 팔려갈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그냥 순조롭게 평탄하게만 우리를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막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 이름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냐 그러면은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이민 온 나오미 아들과 이 룻이라는 모압 처녀가 결혼을 했어. 아니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미 시어머니가 도저히 나 이거 이 낯설고 물서는 걸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자기 동성 오르반은 그냥 친정으로 갔는데 이 룻은 어머니를 연로하는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추수철이었는데 가서 이삭을 이제 떨어진 걸 주워다가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된 만남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이 룻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총각이요 보아스는.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몰라.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리브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위한 이 신부 며느리를 데려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집에서 그거를 데려오라고, 처녀를 신부감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많은 금은 보아 예물을 싣고 여행을 해가지고 하란 땅에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우물 곁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을 물로 길러오는 그런 처녀에게, 처자에게 내가 물 좀 달라면 그 처녀가 물을 주고, 물을 달란 말도 아닌데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주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 택한 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리브가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우물이 깊은데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주고, 그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데 거기다 다 물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가에서 친절을 베풀다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신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루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리브가처럼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22년도에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섭리적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을 때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받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이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